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네. 국제협상전략연구소 이종성 소장입니다. 우리 김덕 교수님 인사하시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혜성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식산업센터 분양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화장품 사업과 피부관리 전문가신 이영식 원장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네 명이서 오늘 후원을 해가지고 우리 예술마켓들 공연을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끔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MR 노래를 연습도시 도전하고 이 노래도 제가 한 번만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그 교수님 제가 여기서 그 지난번에 왜그 미아란 노래 불렀잖아요. 그 김영 가수가 전화가 왔어요. 소연이 너무 잘하세요. 한 번도 연습 제대로 안 하고 부른 거잖아요. 그리고 통화했잖아요. 김영 가수 너무 얼굴도 잘생기고 노래 잘하시고. 김영 가수님 아시죠? 네, 그래서 김영 가수님의 노래 애연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원래 이걸 973번으로 불러오는데 972번은 전 시간 관계상 다음에 부르기로 하고 이 노래를 972번 도전곡으로 제가 도전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노래가 김영 가수의 애연이란 노래인데 노래가 너무 좋아서 한번 또 도전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거는 우리 훌륭한 가수를 자꾸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지, 뭐 제가 또못 부를 수 있는 가수가 아니라 한번 연습하고 불렀는데 그 그럼요. 평가는 나중에 듣기로 하고 제가 도전하겠습니다. 김영 가수님께 안부 전하세요. 용기가 대단하십니다. 예, 김영 가수님께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 가수님 반갑습니다. 저하고 가끔 뭐 카톡을 주고받고 이렇게 서로 인사를 나누고 가끔 공연장에서 뵙기도 하는데요. 오늘 또 이정선 소장님께서 김영 가수님하고 또잘 아셔서 또 김영 가수님이 부르신 새로 애연. 애연 노래를 하신다고 하시네요. 먼저 또 미아라는 노래를 또 하시더니 고창에서 왔어요도 네, 불렀고. 고창에서 왔어요. 그것도 노래가 참 좋죠. 네. 많은 사람들이 부르고 상당히 좋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미아가 불렀고 나왔고 이거 부를 겁니다. 이번에 또 도전. 애연. 네, 김영 가수님이 여러 곡을 불러줄 건데 그때 통화도 하셨고 같이 지역 그 고창 정읍 그쪽 가수잖아요. 맞아요. 아, 그 격려 말씀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 가수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노래를 이렇게 또 연습도 없이 또 노래를 하신다 하니. 한번 하겠습니다. 972번 도전곡. 감사합니다. 아, 저 애연 애연 도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 가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있는 모습.
가슴 속에 있잖아요. 떠나지도 말아요. 빼지도 말아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아요. 이유도 조건도 없이 미치도록 사랑해줘요. 반박자 빠르게 들어간 데가 있어요. 네, 반박자 빠르게 들어간 데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까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음이 약간 틀린 데 있지만 뭐 아주 틀린 건 아니고 불렀는데 아, 제가 이게 참 연습도 없이 거의 연습도 없이 체크만 하고 불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근데 뭐 노래가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잘 넘어갔는데 괜찮게 불렀어요? 네, 네, 네. 너무 잘하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 김영 가수님 제가 홍보하는 노래가 좋네. 아 좋습니다. 그래서 김영 가수님은 그 얘기했지만 아, 대한민국 가요 역사에 가장 음의 밸런스가 좋다. 이런 가수예요. 제가 특징을 다 예,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어, 보통 사람은 당신 노래 잘해 못해 이렇게만 얘기하지 당신의 음이 어떻고 저떻고 이거 표현을 못하거든요. 그건 제가 그만큼 아는데 예, 그래서 우리 김영 가수님은 음의 밸런스가 참 좋은 가수다. 그리고 또 이렇게 복성과 함께 바이브레이션도 참 뛰어난 가수다. 예, 그래서 우리 김영 가수님은 아마 조만간에 대한민국 유명 가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을 다 갖췄는데 이 가요계 기득권만 빼놓으면 이미 유명 가수가 되셨을 뿐이에요. 아, 원래 김영 가수님이 잘 부르십니다. 잘 부릅니다. 지난번에 그 이설 가수님 그 팬클럽 할 때도 오셔서 네. 불렀는데 고창에서 왔어요. 네. 그 노래가 참 그 부르기가 쉬워요. 누가 네네. 누가 부르 누구라도 부르기가 쉬워요. 고창에 와서 네, 좋아 음인데 네. 이 애연이라는 노래는 조금 어렵더라고. 불러보니까. 지금 또 애연을 들어보니까 네. 상당히 부드럽고 좀 이 감성이 네, 감성적인 노래인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거를 한 다섯 번만 연습하면 잘 부를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도전을 마쳤습니다.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던 해운대 LCT가 전세대 1순위 청약 마감을 기록했습니다. 2015년 모두 주저할 때 LCT를 선택한 분들은 성공할 자격이 있는 현명한 투자자들이었습니다. 2020년 LCT의 진정한 가치와 명성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퍼즐 초대형 복합 쇼핑몰 더 몰이 탄생합니다. 누구나 갖고 싶지만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가치와 자부심의 정점 LCT 더 몰을 소개합니다. 세계적인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휴양지 쇼핑몰처럼 국내 유일의 비치 프론트 상업시설인 LCT 더몰 또한 해운대 백사장과 가장 가까운 최고의 위치로 쇼핑의 즐거움과 여유를 만끽하려는 고객들에게 최고의 핫플레이스이자 부산의 랜드마크를 넘어 대한민국의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연 1370만 명이 방문하는 세계적인 관광 휴양지 해운대는 군함로와 이어지는 쇼핑벨트를 구축하며 마린시티와 센텀시티, 해운대 신시가지 등 6만여 세대의 든든한 배후 수요와 1500세대의 LCT 더샵과 레지던스의 고정 수요까지 여기에 LCT의 강력한 브랜드 파워와 전국적인 인지도를 더해 지속적인 고성장은 물론 365일 비수기 없는 특급 상권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거대한 성공을 만들어줄 LCT 더몰의 리딩 테넌트, 부산 필수 방문 코스인 스카이 전망대와 6성급 시그니엘 호텔, 가족 고객들로 가득 채워질 실내외 워터파크, 해운대와 맞닿은 오션뷰 레스토랑, 요소요소에 자리한 식당가는 수많은 고객들을 부릅니다. 최고의 약속 장소가 될 대형 미디어 파사드, 개방감을 극대화시킨 통로와 각종 테마의 라운지를 배치해 쾌적하고 즐거운 쇼핑 환경을 제공하여 고객들의 체류 시간을 늘려주며 리딩 테넌트로부터 유입된 고객들을 상업시설로 연결시켜 성공 투자로 인도합니다. 또한 사시사철 이어지는 이벤트, 프로모션과 적극적인 상가 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해 투자자가 성공할 때까지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는 현명한 투자자님, 코로나에 지친 사람들에게 최고의 위안과 행복을 선물하는 LCT 더몰은 다시 없는 기회입니다. 귀하의 값진 성공 드라마와 함께하겠습니다. LCT 더몰